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쪽이 7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용어정의 요 용어정의 이제 별표 3개를 반드시 해놓으시고요. 한 문제가 매년 우리 시험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게 바로 용어. 용어가 딱 6개가 있는데 용어 정의가 바로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왔었습니다. 나 먼저 자,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자, 이제 1조가 재정 목적, 2조가 용어. 그리고 거기 이제 박스에 보시면 6개. 자, 6개를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을 또 여기도 빼거나 아니면 이제 없는 문장 막 집어넣거나 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자, 중개가 이제 가장 뭐 중요한 용어가 될 건데, 앞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중개업 어떤 건가 보려고 이제 한번 여기 오셨을 겁니다. 자, 중개. 자, 왔다 갔다 할 건데, 제 3조가 이제 중개대상물. 바로 다음 시간 또 한번 볼 건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같은 게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중개대상물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오겠죠. 토지나 건물 같은 거, 오케이입니다. 자,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이런 사람이 바로 거래 당사자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매도인,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은 매수, 술자가 받을 술자니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매수인, 임대 같으면 임대 임차인. 자, 이런 용어가 처음에는 좀 많이 어려울 건데, 바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우리 보통 이제 사무소 와서 사고 팔고 매매, 자, 이 매매는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집을 팔아서 소유권 넘기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돈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은 돈 주는 대신에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매도인 쪽에서 매수인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매매에. 그리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땅하고 땅 아니면 땅하고 건물.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교환을 안 하는데 교환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땅을 하나 갖고 있는데 집하고 바꾸자. 이게 바로 이제 교환입니다. 요거 민법에서도 이제 매매 그리고 교환 임대차 하나씩 하나씩 아예 떼가지고 여러 아예 그냥 여러 시간 배우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임대차입니다. 자, 임대차는 임대 그리고 임차 요걸 이제 줄여다가 임대차 세를 넣는 사람은 임대인 그리고 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빌리는 거니까 임차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차용증 쓴다고 할 겁니다. 거기하고 용어가 비슷합니다. 매매도 한 두세 문제 그다음 임대차도 막세 문제 네 문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교환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자, 실무 가보면 뭐 교환은 거의 안 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쪽이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왜또 많이 나온지도 이제 이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치사했던 게곧그 밖의 권리를 빼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 여기서 이제 그 밖의 권리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다 이건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다음 저당권, 뭐 유치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을 바로 그 밖의 권리.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그리고 이제 여기 세 개는 딱 간단하니까 세 개는 써놨는데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막 저당권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그 밖의 권리. 이그 밖의 우리가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앞에는 채권, 뒤에는 물권, 물권 채권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밖의 권리에 득실 변경,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아까 이제 봤잖아요. 매도인은 권리를 잃고 매수인은 권리를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얻고 잃고 이런 그리고 변경. 전세권은 잠시 우리 소유권이 여기서 사용권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만기 지나면 다시 우리 소유권자한테 그게 다시 변경됩니다. 다시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올 겁니다. 변경.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알선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까? 중개. 중개는 3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을. 두 번째는 거래하겠다는 중개 의뢰인. 세 번째는 알선해주는 개업공인중개사. 지금 이제 중개업자라고 안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세 사람을 바로 중개 3요소라고 합니다. 우리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에서 중개 3요소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설명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을 말하는 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하신 분 자격증 안 써먹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을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기억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 보니까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이러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 취득하고 영업 안 하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 가보면은 자격 취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네 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옹단수로 할 겁니다. 한 줄도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아마 이제 내년도에도 10월 거의 마지막 주 토요일 정도에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바로 공인중개사, 영업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이제 장롱놈 면허로 넣어놓을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시험에 합격했다. 평균 60점 넘어가라. 요게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영업 안 한다. 요걸 이제 꼭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개업. 아까 1번에 있는 중개보다도 한 글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4요소가 나옵니다. 자, 중개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중개업하는 거 잘 보게 되면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또 찾아가기로 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요 첫 번째가 바로 다른 사람의 의뢰입니다. 누가 부탁을 할 겁니다. 땅 하나 사겠습니다. 땅 하나 팔겠습니다. 집 하나 얻겠습니다. 요런 소리 할 겁니다. 의뢰. 요런 의뢰가 이제 청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도 배우실 겁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의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반드시 뭐를 받고요? 보수를 받고.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 보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작년도 시험 문제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못 받게 되면 중개업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소 월세도 나갈 건데 계속 정말 아예 우리 속된 말로 꼬라 박는다고 할 건데 아예 보수를 못 받으면 중개업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게입니다. 보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수 안 받는다 중개업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수고요. 자, 세 번째는 중개를, 첫 번째 1번에 있는 그 중개를 반드시 뭘로 한다고요? 업으로. 그러니까 보수하고 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수도 받아야 되고 밥 먹듯이, 그 업이라는 게 밥 먹듯이 계속 반복성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업으로 했을 때 딱 한 번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안 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은 그냥 중개. 그리고 이걸 밥 먹듯이 했을 때가 중개업, 중개업이라고 해야 됩니다. 4요소, 누가 찾아오고 보수 받고, 그 다음 세 번째 중개, 네 번째는 업으로, 이렇게 업으로 하는 것을 바로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정말 심하게 되면 여기다 중개 그래놓고 이 네 개를 딱 써놓으면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중개업, 중개업이 의뢰, 보수, 중개업 이런 식으로 네 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막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놓거나 이렇게 이제 빼먹고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직도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용어 바뀐지 모르고 뭐 중개업자, 그런데 중개업자는 아예 용어 없어졌습니다.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사무소 갖고 개업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이상했습니다. 뭔 개업이래 라고 했는데 사무소 갖고 다 개업한다고 합니다. 음식점도 개업 이렇게 하잖아요. 개업 그러면 막 떡도 이제 돌리고 막 그럴 건데, 또 화분도 막 하다가 막 보내주고 할 건데 개업, 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 그럼 2번하고 다르죠. 자,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한 사람.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개업. 그러니까 사무소 개업까지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자격증 따고 근무만 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꼭 개업을 하셔야 됩니다. 좀 우리가 한번 갑이 돼봐야 됩니다. 바로 개업을 하신 분이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자, 그 옆에 보실까요? 근데 이 개업공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자, 뭐를 했다고요? 우리 올해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정말 그거 많이 봤었는데, 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얘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개업을 한 사람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부칙이라고. 중개인이라고 해서 좀 이따 또 나올 건데, 바로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61년도는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은 85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신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또 응용해서 또 내볼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얘기하지 말고 이 법으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사무소 등록을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 얘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뭐 1월 달에도, 3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계속 볼 건데,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X라고 나중에 또 써볼 겁니다. 지금은 아예 안 써도 그냥 자, 간단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 지금 2번, 그 다음에 4번, 5번. 공인중개사라는 문장 그냥 3개나 연거푸 계속 나옵니다. 완전히 다 다릅니다. 자, 5번 소속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붙어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그럼 누구? 월급쟁이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예 다르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공인중개사. 그리고 개업은 사무소까지 아예 내신 분. 그러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보통 실장이라고 할 건데 근무하다가 개업을 했겠죠. 그분이 개업.
네, 그 계엄 밑에 붙어 있는 월급쟁이. 그게 누구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계엄 밑에 붙어 있다고 소속 그려놨습니다. 소속. 어디에 소속하고 있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소속계입니다. 오히려 이제 학원에 소속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도 할 겁니다. 공부하러 나오면 우리 학원에 소속. 그러면서 뭐 선배님도 있고 이제 후배도 나올 거고 하다 보니까 어디 학원 소속이냐고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끼리 꼭 영업하지 저기 뭐 다른 또 학원하고는 아예 영업도 안 합니다. 서로 막 쌈박질하고 머리끄댕이 잡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또 이제 밖으로 좀 나가야 우리가 이제 중개업 좀 편하게 하니까 우리도 경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소속 공인중개사. 야,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된. 그러니까 이제 소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격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근데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바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작년도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자, 올해 정도도 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아마 내년도에는 여기가 또 나올 겁니다. 자,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 그러니까 회사로 하는 게 바로 법인인데 법인의 사원이나 근데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한 자를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근데 치사하게 이 포함을 제외한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포함 다 포함합니다. 자, 임원이나 사원도 어디에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거기 포함만큼은 꼭 동그라미 좀 자려놓으시고요. 가로는 신경 안 쓰고 보겠잖아요. 정말 치사하게 거기다 제외.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러니까 이런 길목만 잘 정리해놓으시면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건지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꼭 정리해놓으시면 아주 쉽게 또 답을 찾습니다. 뭐 그거 아니면 저것이겠다라고 기워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중개업무를 뭐도 하고요? 수행. 그러니까 여기 수행은 확인 설명이나 거래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작성 같은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수행을 하거나 그리고 개업공사의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보조는 수행하지 않는 보조. 그럼 이제 그냥 간단하게 현장으로 안내만 한다든지 설명만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이제 보조. 정말 여기 이제 뭐 청소하고 커피 탈 정도가 보조가 될 겁니다. 뭐 우리 사장님이 소속이니까 종업원이 뭐 그저 아이가 마대자리로 가가지고 청소도 하게 될 겁니다. 커피도 탈 거고 그게 바로 보조. 확인 설명 아닌 것들, 거래계약서 아닌 것들을 보조. 좀 성격이 강하면 수행, 그리고 성격이 좀 약하면 보조. 그러니까 보조가 뭐게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조하고 수행. 수행도 할 수가 있고 보조도 할 수가 있고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계약서 못 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사무소 가보면 막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막 거래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하고 그럼 큰일 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갑니다. 3년이나 징역이나 3천만 원이나의 벌금이 있습니다. 저 뒤에 가면 3학년 3반에 입학한다고 교도소 보낸다고 그 소리가 나옵니다. 아주 큰일 나니까 자격증 없으면 아예 그냥 입도 뻥끗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거리가 와서 못 쓰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마스크 씌워놓고 수갑 치워놓고 아무지도 못 합니다. 운전만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가야지 뭐 지상권이 어쩌고 전세권이 어쩌고 그럼 교도소 갑니다. 그거 녹음에다가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상금 5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정도니까 그게입니다. 정말 시험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 좀 해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벽에 걸려 있으니까 자격증 있다 없다가 다 나옵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사진이 커져서 여권용 사진이니까 3.5, 4.5다 보니까 사진 금방 보입니다. 저거 자격증 있다 없다? 우리 안 볼 것 같은데 사무소 오자마자 벽부터 먼저 봅니다. 저거 자격증 있다 없다? 근데 아는 사람은 자격증 없으면 설명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설명하고 있으면 녹음합니다. 저기 세종시장님한테 가서 이제 고다질 합니다. 자, 그러면 포상금 50만 원 나오고요. 그리고 설명했던 사람 3년 이하 징역이나 그리고 사장님은 그거 단속 안 했다고 양도대여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습니다. 사무소 쑥대박대입니다. 이게 아예 우스갯소리가 아니니까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소속이 하는 일, 중개 보조냐 하는 일, 아예 딱 정해졌습니다.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자격증 있으면 다 해라 합니다. 다 해라. 확인 설명을 하든지 계약서를 쓰든지 사장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 6시만 되면 계약서 몇 건 썼냐고 전화만 오고 아예 집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사장님 있으면 서로도 불편하고 여기입니다. 그냥 사무소 그냥 차례만 놓고 아예 그냥 땅 보러 가든지 그냥 누구 만나러만 다녀야 됩니다. 골프나 치러 다녀야 됩니다. 자, 5번이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고요.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안에서 다 해라.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여섯 번째도 요걸 이제 둘 다 고용인이라고 할 건데 중개 보조는 이제 아예 수행을 못 합니다. 한번 볼까요? 공인중개사가 뭐 한 자?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사무소 가면 중개 보존밖에 안 될 겁니다. 커피 타고 청소밖에 못 합니다.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소속, 소속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월급쟁이. 자격증 있는 월급쟁이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 보존. 아,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중개 보존은 소속되어 있지만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에는 뼈대만 간단하게 정해놓는데 아예 일도 요것만 해라 해서 예시를 해놨습니다. 중개대상물이란 뭐라고요? 현장 안내. 정말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입니다. 뭐 가면서 지상권이 어쩌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뭐 도시적, 관리적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현장 안내만 하고요. 아예 그냥 앞만 보고 와야 됩니다. 운전만 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 소모 등에서 그러니까 여기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작성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거기다 살짝 현장 안내를 빼버리고 일반 서모를 빼고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있습니다. 아마 또 내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현장 안내만 그리고 일반 서모만 개입니다. 법은 넌 요것만 해라 라고 수행 못한다 요 소리입니다. 이게 보조입니다. 등 개업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뭐를요? 업무를 보조. 그럼 수행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 그랬지 중개 수행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중개 뭐다? 보조원. 중개를 뭐 하시는 분? 보조하는 사람이라고 중개업만 간단하게 뭐 하는 사람? 보조. 자, 수행은 아예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조만 해라. 자, 보조하고 수행은 아예 다르니까요. 기억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그럼 이제 여기는 우리 시험 문제가 뭐 반드시 이제 한 문제가 꼭 나올 정도니까요. 정리를 정말 한번 꼭 한번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꼭 무조건 나온다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용어. 자, 용어가 6개가 나오고 6개인데 정말 별표 3개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무조건 꼭 한 문제가 꼭 정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꼭 한번 해주신다. 용어 6개. 그래서 이제 용어 6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중개. 자, 중개는 3요소가 있었습니다. 3요소. 근데 우회로 중개는 내용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는 중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가 이제 3조는 안 물어볼 거고요. 중개 대상을. 자, 중개가 되려면 중개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 있어야 될 겁니다. 중개 대상을. 다음 시간에 중개 대상을 5개도 또 배울 겁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것도 한 문제 가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서 됩니다. 자, 중개 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은 이제 또 나중에 배울 건데, 첫 번째, 토지. 자, 토지. 우리가 밟고 다니는 토지입니다. 아마 이 토지가 없으면 아예 건물도 없을 거고요. 사람도 아예 토지 땅을 밟고 다닐 수가 없을 거니까, 토지가 없다고 아마 좀 끔찍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 토지계입니다. 토지. 근데 우리 개론에서는 뭐 토지를 가지고 뭐 부동성이 있네, 뭐 부증성이 있네, 개별성이 있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감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토지의 성격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개론에서도 이제 많이 배우기를 할 건데 뭐 토지, 뭐 부동성, 그리고 부동성 움직이지 않죠. 토지는 가만히 있죠. 그리고 토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더 증가시킬 수 없다. 부증성 이거 다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일물일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땅은 다 땅마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개별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토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그다음 두 번째가 건물. 두 번째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건데 토지하고 건물 아예 별개의 부동산을 보고 있습니다. 얘도 부동산. 그러니까 등기상 증명서가 지금은 이제 등기부 그러면 안 될 건데 바로 토지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이제 건물 등기상 증명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요. 토지 건물.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수목하고 좀 다를 건데 임목. 임목은 등록을 거쳐서 등기까지 했던 나무. 자,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등기까지 한 나무를 임목. 그러니까 이 임목도 중개대상물 될 수가 있을 거라 합니다. 자, 근데 뭐 실물 쪽에서는 거의 안 할 건데, 나무도, 등기까지 한 나무도 중개대상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중개가 돼요. 얘도 막 지상권, 법정 지상권도 성립할 수 있고, 임목도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무도 아주 비싼 나무 막 몇백, 몇천, 그리고 수천 그루가 있으면 이것도 수십억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 그냥 중개사무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저당권 이런 것들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담보가 되고요. 자, 네 번째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안에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도 중개사무소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금액도 아주 클 건데 다섯 번째가 이제 광업재단. 자, 광업재단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중개대상물. 자, 이게 바로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토지, 그리고 건물.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 이렇게 다섯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입니다. 뭐 이런 뒤에 있는 문장은 안 속일 거고요.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 자,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 요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걸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매매에서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울 거고요. 자, 집을 파는 사람을 매도. 팔았다 건넬 도자인데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매수. 매수인은 집을 사는 사람. 아마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막 매도인 매수인 이것도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겁니다. 또 괜히 또 매도인은 막 갑이라고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고 하고 갑을병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자, 매매하고 거의 임대차가 교환은 잘 안 하니까 임대차가 많이 있을 건데, 자, 임대차는 세를 놓는 사람. 임대인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영어 이제 실무 가시면 바로 쓸 거고요. 자, 주인 쪽에서 이제 집을 세를 놓겠다. 저분은 임대인 그입니다. 그래서 집을 빌려서 쓰는 사람 누구? 임차인. 자, 임차인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줄여다가 임대차, 임대, 임차. 이게 바로 임대차 그입니다. 자, 여기 소유권이 넘어가지 말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시 빌려줬다가 2년 쓰고 그리고 3년 쓰고 돌려주는 게 바로 이제 여기가 임대차입니다. 아까 우리 변경 있었을 건데 여기 잠시 자 임대인 임차인한테 변경시켜주고 네가 사용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수익 얻어라. 나중에 2년 되면 3년 되면 다시 가져간다. 이거 잠시 변경입니다. 이건 소유권 아예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매매기관 임대차. 그래서 거래당사자 간의 그리고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매매나 그리고 뭐나 교환이나 그리고 임대차. 아마 우리 민법에 가면 매매편 그리고 임대차편 교환편 요게 하나씩 하나씩 다 나올 겁니다. 꽤나 오랫동안 매매, 막 무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매매가 이제 매도하고 매수가 이렇게 줄어진 말이 매매입니다. 매매. 매매에는 매도도 있고 매수도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봤을 때 우리가 집을 이제 요거 이제 503호, 우리 아파트 502호가 있었는데 갑이 자, 집을 요걸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보니까 막 물새고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자가 있네요. 하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거 이제 요 분이 바로 매도인인데 을, 요 매수인이 집을 샀는데 자, 요 산 집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판사라. 이거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매도인 집을 팔았는데 하자가 발생했네.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담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하실 건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져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나 나중에 뭐 천장 보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천장 만약에 보수를 했을 때 만약에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누수 잘 안 잡히니까 그렇습니다. 이 1,000만 원 들어가면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집은 이렇게 넘겨받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집을 사서. 아니면 또 전세를 주고 있을 건데 1,000만 원 들어가면 누구한테요? 매도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빨리 물어야 됩니다. 6개월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찾아내면 은 요건 찾게 안 날로부터긴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찾아서 문제가 발생하면 매도인한테 책임지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매매계약에서는 요 매매계약에서는 우리 매수인도 의무가 있는 게 계약금 얼마요? 3억이면 3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돈을 걸어야 됩니다. 보통 돈. 자, 이것도 이제 돈을 너무 적게 걸면 계약 파기도 쉬워지고요. 또 여기다 계약금을 또 너무 많이 걸어놓으면 나중에 막 부당이득 청구도 들어오고 난리가 나니까요. 꼭 10% 정도는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계약금. 근데 계약금 치러놓고 나중에 중도금을 한 1억 정도 치를 건데 중도금을 못 치르고 어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매매에서는 이게 법률행위다 보니까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어떻게 된다고? 계약금 몰수. 그러니까 요 매도인 손으로 3천만 원 들어갔을 건데요.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몰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를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중도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계약 파기할게요. 파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중도금이 건너갔습니다. 중도금. 안 됩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뭐 밑보에서 배우실 건데, 요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했다고 합니다.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 때나 3천만 원 날리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이제는 파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막 3억 5천이 됐습니다. 3억 5천. 그러면 중도금을 1억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파기할게요. 뭐 3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 더 보태서 6천 줄게요. 해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여기도 2천만 원 남으니까 저도. 입니다.
요 3천만 원 받은 돈은 돌려주고 그 받은 돈만큼 위약금 보태서 6천만 원, 그러니까 두 배라고 합니다. 6천만 원 가야 될 건데, 자, 이게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중도금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치는 건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가는 거, 이제 나머지는 잔금, 남아있는 돈, 잔금계입니다. 그러면 1억 3천 갔죠? 그럼 3억이면 얼마다? 1억 7천. 이제 돈 금액이 좀 크니까 뭐 현실적으로 많이 안 해보셨지만 이걸 실무 해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바로 1억 7천만 원 넘어가면은 잔금은 요걸 이행 완료라고 합니다. 완전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행 완료 계획입니다. 이행을 완료시키면요. 그럼 완료되면은 이행이 다 끝났다. 그럼 돈 받았으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 다 넘겨줘야 됩니다.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 정보, 그리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 누가요? 매도인. 여기 이제 매수인의 그 성명까지 기재한 바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 등기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요거 주고받으면서 완전히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교통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엉뚱하게 중도금 1억이 갔는데 다 집값 뛴다고 뭐 파기가 된다고 안 됩니다.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된다고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근데 손해배상 엄청나게 청구할 겁니다. 3천만 원만 청구해야 돼. 아예 그냥 한 5천만 원 더 줘. 해가지고 8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파기할 건지, 이게 부담되면은 그냥 가야 될 건지, 매도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도 매수인의 권리 의무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보에서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특히 우리 중요한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집을 팔면서 우리 매도인도 책임질 수 있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매수인. 돈 치를 때 잘 치러라. 잘못되면 이렇게 3천만 원 날아가고 한 방에 정말 3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갯돈 못 탔다고 아예 중도금 못 치른다. 잔금,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갑자기 잔금 못 치른다. 잔금 못 치른다고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못 갈 것 같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가고, 그리고 다시 판다고 다시 내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정리를 좀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민법에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배워보면 이제 어렵진 않을 거니까 처음 들어오면 좀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러 가는 과정,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해 주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안 되는데 자꾸 돼 그럼 큰일 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임대 임차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셨네요. 임대인. 임대는 집에 하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막 집에 막 물이 셉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사를 해줘야 되고요. 보일러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다 고장이 나면 보수에 책임이 있으니까 이건 계약상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월세도 감액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청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임차인이 월세도 깍자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차인이 봤었죠. 주택은. 자, 월세 밀리면 정말 안 됩니다. 이렇게 월세가 연체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주택은 몇 번이라고요? 두 번. 자, 두 번 연체되면 나가. 해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상가는. 상가는 이제 몇 번? 세 번. 그래서 세 번 연체되면 나가. 연속 아니고요. 중간에 갚았어도 연체 다 들어갑니다. 자, 주택은 두 번 만에 나가. 그리고 상가는 몇 번 만에? 세 번 만에 계약 해지 청구당하고 나가. 10년은 무슨 10년이야. 그리고 최단기간 1년도 월세가 딱 세 번 밀리면 나가. 안 나가면 보증금이 있으니까 막 소송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매매가 임대차. 그리고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밖의 권리, 요 그 밖의 권리가 정말 이제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밖의 권리.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치사하게 그 밖의 권리를 요걸 빼먹고 싹 넘어갔습니다. 그 밖의 권리. 자, 그 밖의 권리는 이제 소유권 외에도, 소유권도 물권인데 소유권. 그리고 지상권. 요건 이제 다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그 다음 이제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이건 너무 많죠. 그리고 또 막 여기다 이제 막 저당권, 유치권, 법정 지상권 막 난리가 날 겁니다. 등. 자, 이 정도도 아주 많으니까, 우리 채권표는 딱 세 개니까, 요 세 개는 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써놨는데, 이거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떡해요? 그냥 그 밖에 권리. 이런 식으로, 요 문장이 이제 막 꼬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가장 아마 시험 문제 치사하게 나왔을 때가 요건데, 의외로 뭐 최근에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여기도 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권리. 자, 그 밖에 권리의. 자, 뭐라고요? 누구는 얻고, 매수인은 권리를 얻었잖아요. 실. 잃었잖아요. 매도 있는 겁니다. 집을 팔았으니까 돈은 받았겠지만 소유권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실, 득실 변경, 그리고 변경,
근데 우리 임대차에서는 잠시, 전세에서는 잠시 사용 수익권이 임차인에게 넘어갔다가 2년 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변경. 잠시 사용권이 변경되는 게 바로 변경.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 우리 알선까지 딱 나오게 되면 중개 바로 몇 요소? 3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 알선. 알선해주는 누구? 지금 이제 중개업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까지 있었을 때가 누구? 중개? 3요소. 3요소가 아닙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을 찾아온 그 물건 가지고 온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주는 개업 공인중개사. 이 세 사람이 바로 중개 3요소입니다. 중개 3요소가 뭐냐고 시험 문제 아주 예전에는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그냥 합격하신 분이니까요. 이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시험에 합격해서 사무소 영업을 한다. 그런 소리 하면은 아예 안 되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 아,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 보시가 공인중개사. 우리 10월에 이제 내년도 가면 10월에 시험 있을 건데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놈 공인중개사 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 먼저 이 법으로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외국법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국내법 이 법으로 그리고 뭐를요?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뭐 하신 분? 자격 취득하신 분.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꼭 멈춰야 됩니다. 자격을 취득하신 분, 취득한 자. 여기서 멈춰야지 무슨 뭐 등록을 했다네. 등록 아닙니다. 등록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업무를 수행한다? 아닙니다. 장롱 속에다 그냥 매셔놨지 수행 안 하고요. 보조도 한다? 아닙니다. 아예 자격증 안 써먹는 분을 누구라고 합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만 합격하신 분. 이분이 바로 공인중개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의외로 이제 중개업은 아마 어디 되면 이제,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와볼 것 같은데, 중개업. 그러니까 오히려 중개보다는 시험 문제는 중개업이 조금 더 나옵니다. 오히려 더. 자, 주는 입니다. 먼저 중개업은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꼭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의뢰. 자, 먼저 청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은 중개 의뢰 없이 중개업이 될까요? 누가 안 찾아오면 중개업이 될까요? 누가 찾아와야 됩니다. 땅 하나 팔아주세요. 집 하나 사겠습니다라고 의뢰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남제 반드시 뭐를 받으라고요? 보수. 정말 우리 중개업에서는 보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보수를 안 받으면 요거는 중개업이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보수를 뭐하고? 받고. 자, 보수를 받고. 그리고 중개를 뭘 한다고요? 업으로. 꼭 또 치사하게 업으로 요걸 또 빼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보수를 빼거나, 그리고 업을 빼거나, 중개를. 자,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뭘 한다고요? 자, 잔악기나 불조심, 업입니다. 업으로. 그래서 이제 업으로 하는 게 바로 여기는 중개업. 기억하셔야 됩니다. 업으로, 이렇게 업으로, 뭐, 행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게 바로 이제, 사요소,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여기는 중개업, 중개업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과 아예 다릅니다. 누가 찾아오고, 찾아와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월세도 꽤나, 1층이다 보면 꽤나 월세가 나올 겁니다. 자, 보수를 받고, 그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중개업을 뭘로 한다고요? 밥 먹듯이. 이렇게 밥 먹듯이. 여기 이제 업이 바로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뭐 한다고요? 계속 반복성, 계속 반복성 그리고 여기는 저 영리성, 영리성이라고 해서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이지 않으면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마 우리 시험 문제 감에서 요 업으로 했을 때 그러면 단 우연한 기회 이렇게 우연한 기회입니다. 한 번 딱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요, 한 번의 중개도, 중개업이겠냐고, 입니다. 업 아니겠죠. 계속 반복, 입니다. 우리 한 번 갖고 무슨 계속 반복이라고 합니까? 알바짜리, 뭐, 직업 구했다고 안 하죠, 입니다. 그냥 하루 나가고 하루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의 중개, 요거 중개업이 아닌데요. 우리 시험 문제가 요걸 가지고 상식적입니다. 요걸 가지고 자꾸 중개업이라고. 우연한 기회 한 번 정도 중개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중개를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쌀집 아저씨가 됐건 문방구 아저씨가 됐건 누구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옆집에서 뭐 집을 파는데 내가 할게 괜찮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고 그치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밥 먹듯이 이렇게 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주의를 이렇게 그러면 요거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될게
자격증 없는 사람, 이렇게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무슨 무슨 해놓고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건 뭐 나중에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여덟 글자 들어가야 되나 명칭. 이런 식으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간판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간판. 이렇게 간판을 걸어놨는데 간판을 걸고 나서 한 번도 중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중개를 하지 못했을 때 요거 중개업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이것도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가. 근데 꼭 중개업이 아닐 것 같죠. 아, 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개업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 객관적으로는 횟수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횟수. 횟수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중개업이 아닌 거 맞을 겁니다. 여기는 한 번이라도 중개업이 아니라고 근데 막 두 번 세 번 가야 이제 중개업을 할 건데 횟수로는 중개업이 아닌 거 맞는데 여기다 목적도 본다 합니다. 목적. 요거 이제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들어있는 생각. 요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주관객관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목적. 간판 걸어놨죠. 계속 해볼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걸렸죠. 아직 한 번도 못했지만은 간판 걸었다는 소리는 중개업을 계속 해볼 목적이. 여기는 계속성 있잖아요. 계속 해볼 목적이 있으니까 간판 걸었다고. 자, 그렇게 해서 무등록이면 아까 이제 무등록은 3년이야 징역입니다.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중개업이 됐다는 겁니다. 너는 업이다. 계속 해볼 목적이 있었으니까 업이다. 3년이야 징역이나 3천만 원이야 벌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3학년 3반에 입학. 중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간판 걸어놨다. 한 번도 못 해봤다. 옆집에서 신고 들어갑니다. 포상금 50만 원 나오니까. 신고 들어가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받고,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과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반복성. 야,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보수를 받아야 되고 밥 먹듯이 해야 되고 그 밥 먹듯이는 횟수로만 세는 건 절대 아니다. 그입니다. 계속 해볼 목적이 있으면 그것도 업이다. 라고 해서 교도소 보내겠다. 라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야, 네 번째 이제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나왔네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에는 바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다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바로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 올해 시험 문제 1번에 다음 중에서 용어 틀린 것을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려놨습니다. 자격 취득하여.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사무소. 우리 개업공사는 사무소의 뭐라고요? 개설 등록을. 그 사무소 가지고 개업을 하니까 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신 분이 바로 개업공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무슨 얘기 하지 말아라? 공인중개사 자격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뭐 자격을 취득. 이렇게 자격 취득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 자격 취득 아예 없다. 그러니까.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에서 부칙 거의 시험 문제 잘 안 내는데 부칙에 규정돼. 그러니까 법 아래쪽에 보면은 부칙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부칙에 규정돼. 이렇게 부칙에 규정된 누가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분은 자격증이 없는데 개업을 했다고 봐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신고만 하면 중개업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분을 바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이 바로 이제 있다 보니까 이분이 바로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증이 없는 분도 개업공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격증 얘기하지 말아라 그입니다. 자격증 필요 없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신 분이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도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사 밑에 소속돼 있다.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무도 합니다. 근무. 여기는 장롱면허고 여기는 아예 자격증 써먹고 있습니다. 바로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데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먼저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나 밑에 이제 소속돼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뭐 한다? 이렇게 소속이 돼 있는 소속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 소속 바로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보실 게 가로 안에 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법인의 자 올해는 이제 안 냈지만 아마 내년 분명히 또 낼 건데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를 만든 사원 그 다음에 임원, 사원, 임원으로서 여기는 공인중개사자를 뭐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입니다. 자, 임원. 자, 임원을 바로 뭐한다고요? 포함인가 제외인가 입니다.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 포함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여기다가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임원이나 사원도 모두 다 뭐라고요? 포함한다.
포함이지 제외는 아니다. 글자 정말 바꿨을 때 가로는 정말 전혀 안 보일 겁니다. 자,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 공인주사에 포함한다. 꼭 포함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공인주사 자격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중개 업무를 뭐 한다고요? 수행. 자, 이렇게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이제 저 뒤에서 좀 배우시면 수행은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 선무 같은 얘기 보조. 자, 수행 강한 것도 알려 줄 수 있고 이렇게 확인 설명도 아무나 확인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도 가능. 그리고 일반 선무, 이렇게 일반 선무 같은 것도 가능. 그냥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걸 바로 일반 선무라고 합니다. 현장 안내. 이런 것들도 가능. 강하건 약하건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주사가 뭐를 못한다? 그러면 X. 다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외로 이제 가장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만 조금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누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주사 인자 그러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뭐한 자? 아닌. 이렇게 아닌 자로서. 근데 꼭 여기다가 요 문장을 빼고 그냥 바로 그냥 무슨 개공사한테 소속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닌 자로서 이제 개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장은 똑같이 출발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누구한테요? 개업공사한테. 우리 사장님한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합니다. 개업공사한테 여기도 소속. 자, 소속은 똑같이 갈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 소속됩니다. 아, 소속된, 그리고 이제 소속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무로 뭐 한다고요? 보조. 소속된, 그리고 중개, 소속된 자로서. 이렇게 자로서. 자로서 이제, 그리고 현장 안내. 자,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 확인 설명 아니다. 그럽니다. 현장 안내. 그리고 또 오는. 그리고 이제 일반 소모. 그러니까 일반 소모입니다. 커피 타고 청소하는 일반 소모 등. 그리고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이렇게 중개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 자,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게 보조. 여기다 수행 나오면 정말 안 됩니다. 보조하는 자가 누구다? 중개보조. 그러니까 중개보조니 보조하니까 보조라고 했지 수행이라는 소리 나올 수가 아예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 쓸 수가 아예 없고요. 수행은 안 된다. 그리고 교육도 이제 실무교육 받을 건데 여기 직무교육. 여기는 한 4일 동안 받을 건데 3시간에서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오면 교육이 끝납니다. 우리 수업시간하고 좀 비슷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만 간단하게 교육받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4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빡세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2시간 48에 32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에서 하루에 8시간씩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빡세게 배워서 근무하는 사람. 왜냐하면 수행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중개 봤을 때 왜 이렇게 막 문제가 어렵나.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게 막 몇억 수십억 남의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업무 수행하면서 수십억 남의 재산을 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설명해서 막 대출을 엄청 했는데 임차인 보고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냐고 경매로 나가서 보증금 전세금 단 몇 억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거 잘못했다고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거의 아마 대출을 없는 집은 거의 없을 겁니다. 금액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셔야지 괜히 또 안전합니다. 이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안전하기 뭘 안전해. 경매로 나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설명 잘못했던 거 책임져라. 라는 판례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중개. 자, 내용은 좀 많을 건데 바로 중개 3요소. 누가 물건 가지고 올 거고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와서 사고 팔고 바꾸고 임대차 세를 넣고 세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너무 많다.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 알선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개업이 할 건데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을 좀 맞춰줄 거라는 겁니다. 막 3억도 안 되는데 막 3억 5천 받으려고. 이러면 좀 금액 좀 깎아주세요. 또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정도는 되는데 막 2억 5천에 살라고. 안 된다고. 금액 좀 올리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해주는 게 바로 중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공인주사는 자격만 취득한 사람, 영업 안 하는 사람, 수행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소속하고 다르고 아예 근무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개업할 생각도 아예 안 하고 근무도 안 하고 장롱면허, 그러니까 장롱면허,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중개업은 누가 찾아오고 보수받고
그리고 그 중계를 밥 먹듯이 했을 때, 밥 먹듯이. 이게 밥 먹듯이지, 어쩌다가 한 번,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간판 안 걸고, 어쩌다 한 번, 그거는 업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못해도 간판 걸었다. 무등록으로 3학년 3반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그입니다. 계속 해볼 목적이 있으니까, 간판 걸었던 게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개업공사는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얘가 자격증이 없으니까 부칙입니다. 부칙이 자격증이 없습니다. 아까 61년도에 신고만 해라 라고 해서 신고하고 중개업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 한 퍼센트가 한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집에서 한두 집은 자격증 없는 사람. 그리고 간판도 공인중개사라고 못 써요. 부동산 중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간판 저거 그냥 간판을 보니까 그냥 한 수십 년 된 간판 같은 것은 다 자격증 없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85년부터 시험이 있었고 61년도에 신고하면서 중개업을 아직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중개업을 하여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폐업하면 중개 못할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꽤나 비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 지역 좀 좁고 나중에 중개할 때도 조금 제약이 좀 많고 그입니다.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그입니다. 이게 바로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사. 이게 우리 올해 시험 문제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얘기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 없고 그냥 사무소에 등록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개업공사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누구 밑에? 개업 밑에. 그리고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하지 제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시험 문제 우리 많이 나와봤던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꼭 연문장을 다 통으로 뺍니다.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는 공인중개사이니까 둘 다 고용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의 업무를 보조만 하는 사람. 현장으로 안내만 하고 일반 서무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그러니까 강하게를 못합니다. 강하게 하고 싶으면 자격증 따봐봐 그입니다. 그리고 월급도 거의 아마 차별이 엄청 심할 겁니다. 이건 고정급이라도 교통비라도 줄 건데 아예 없어 그입니다. 네가 알아서 계약서 쓰면은 거기서 몇 대 몇 우리 허참 씨가 좋아하는 몇 대 몇 해가지고 사무소 한 7 그럼 넌 한 3 이런 식으로 몇 대 몇으로 나눠 먹게 합니다. 이게 바로 중개보조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즘은 조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소속이 되건 중개보조원이 되건 다 거의 기본급은 고정급은 거의 없고요. 사무소에서 계약서 쓰면은 몇 대 몇으로 사무소에 이렇게 나눠 먹게 합니다. 보통 소속은 거의 한 5대 5 정도는 될 건데 요놈 좀 서러울 겁니다. 뭐 계약서 쓰겠습니까? 계약서 쓰지도 못합니다. 자기 알고 있는 손님 데리고 오면은 우리 개업들이 이제 계약서 쓰고 너 얼마 이런 식으로 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의외로 중개보조원이 꽤나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육 받으러 가면 저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교육 가서 이제 강의도 하게 되는데 거기 가보면은 중개보조원이 아주 더 많습니다. 교육장이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소속 공사 우리 사장님하고 이렇게 요분은 같이 묶어서 교육을 받는데 여기가 한 10명 오면 여기 한 3, 40명 옵니다. 아주 막 도떼기 시장입니다. 와갖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럽니다. 커피 타먹고 막 난리가 날 건데 중개보조원 의외로 여기가 더 많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운전, 현장 안내, 일반 소모, 커피 타고 청소밖에 못합니다. 수갑 치워놓고, 마스크 씌워놓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확인 설명서, 뭐, 지상권이 없고, 전세권이 어쩌고, 설명은 오래 봤으니까 소속이나 개업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막, 거꾸로 돼가지고, 요 분들이 중개업을 하고요, 자격증 빌려주고, 사무소 그냥 사장 자리에 앉아만 있고, 요 사람이 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3학년 3반, 1학년 1반, 양도되어니까. 이 사람 나서면 안 됩니다. 그냥 현장으로 안내하고 간단하게 무슨 집이라고 소개만 하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다 개업이나 소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가 사무소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이제 나중에 집 보러 가면 문 닫아야 되니까 소속을 반드시 이렇게 둬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으니까 있는 사람을 둬야지 월급 좀 아낀다고 여분 두고 그리고 막 이 사람이 써대고 하면 교도소 나란히 갑니다. 얘 3학년 3반, 1학년 1반 정말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아예 그죠. 1학년 1반.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야 벌금. 그리고 이런 행위 하는 사람 신고한 포상금이 나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닐 정도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정말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 자, 여기서 이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볼 거고, 그 다음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조금 간단하게 밑줄만 한번 그어 놓고, 그리고 뭐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여기도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만, 그러니까 조금 서로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헷갈리는 것만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막 빡세게 가시면 한 7월 되면 팍 쓰러지시니까 지금은 그냥 수업만 그냥 듣고, 지금 적응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막 한 시간 내내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막 눕고 싶고 막 그럴 건데,
이제 눕고 싶으면 저 뒤에 가서 이제 누우셔도 되는데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어떤 분도 가서 또 코까지 고십니다. 자, 그러면 안 되니까 좀 힘드셔도 좀 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